제가 총각같이 보이지만 결혼한 지 28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숫자를 세어봤어요. 한국에서 8년 살았고요. 미국에서 한 20년 산 것 같은데 요번에 저희가 이제 집을 하나 사서 이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10번 정도 이사를 했고요. 미국에서 15번을 이사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제 지난 주간 이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성경에 이사를 많이 한 분들이 있을까? 나보다 많이? 괜히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25번 이사 가운데 내가 원하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실 때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을 고집하고 갔을 때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저를 그냥 두지 않고 어떨 땐 돌아가게 하시고 어떨 땐 막아서 좌절하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주시는 애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성경에 누가 이사를 많이 했을까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사를 많이 다니신 분 중에 한 분인데 하나님이 왜 이사를 많이 다녔다는 것은 하나님이 훈련도 시키셨지만 하나님이 가는 길을 막으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기도 하셨고 그렇게 자기의 길을 갈 때도 있었고 순종할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셨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의 인생길 가운데 두 가지가 여러 가지가 많지만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하나는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자 그 자리에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길 떠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때문에 100세 얻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포기할 줄 아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구나.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보통 사람도 하지 않는 아내를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버리는 일까지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셨다. 김종환 목사님한테도 하나님 말씀하셔서 청년의 나이 때 이 길을 가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김종환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을 보면서 생각이 나는 건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자기의 삶 속에 손님을 대접하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은혜와 복을 주지만 자기도 못 먹고 아끼고 쓰다가 꼭 붙들고 살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 자기 식구들은 풍성하게 먹는데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손을 펴본 적이 없이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사람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들, 천사들, 구약의 학자들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어쨌든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귀히 대접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오래전부터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언제 성취되느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손님들을 천사들을 지극히 대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난 다음에라야 그래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본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확인하시고 복에 근원 되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는 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도 있고 고집하며 달려가는 길도 있었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 주시는 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든 기득권을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길들을 믿음으로 떠나고 내 주위에 찾아오는 연약한 사람들, 특별히 내가 대접하면 나한테 대접을 돌려주지 못할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섬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많이 한 사람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 아들 이삭이 생각났어요. 이삭은 이삭을 갈 때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막에 사는 이삭이 우물에 대한 샘물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우물은 사실은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가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부양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리더로서 생명부양에 대한 책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위에서 계속 우물을 막지만 그럴 때마다 싸우거나 전투하지 않고 자리를 옮겨서 또 깊은 샘물을 또 파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샘을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계속 파서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이 우리 안에 공급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인생을 봤어요. 그 사울의 길을 봤어요. 첫 번째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울을 보니까 사울은 열심히 사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으로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인생길을 가는 사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저도 목사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어떤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한번 우리 인생을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길이 바른 길인가?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인가? 이렇게 살다가 나한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이 오면 이 길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메릴랜드에서 국제 결혼하신 분들하고 목회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오늘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 장로님 남편이 미국 분인데요. 80이 조금 넘으신 분인데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자. 그런데 이분은 저처럼 의사를 잘 안 믿고 식이요법을 통해서 2년 동안 십몇 킬로의 그 살을 빼고 얼마나 건강하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며칠 전에는 3일에 3,000불 하는 그 식이요법하고 세미나 하는데 산속 깊은 데 가서 3,000불 주고 2박 3일 동안 좋은 거 먹고 돌아오셨어요. 병원에서 체크해 보니까 이렇게 사시면 120살까지 충분히 사실 거라고. 그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그 장로님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왜? 물었죠. 그랬더니 자기 집에 손님이 온다고 시열스에 이게 물건을 사러 갔는데 주차장에서 미국 할아버지가 이제 노인네가 가니까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악셀레터를 세게 잡아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충격이 그 여자 장로님과 그 교회에 지금 얼마나 상심과 낙담이 큰지. 아마 그분 생각에는 자기가 이 인생길을 이렇게 가면 의사가 말한 것처럼 120년은 끄떡 없을 줄 알았을 거예요. 얼마나 의지가 열심히 강한지 그렇게 식이요법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관리하는 사람이 흔치 않은데 몇천 명 중에 한 명이래요.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했지만 그 수술을 마다하고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됐는데요. 사고로 돌아가시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점검해 볼 때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무엇에 열심히 있는 삶인가? 또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이 가는 그 길을 막지 않았다면 사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열심히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막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한번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이 사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왜 사울의 길을 하나님 막으셨을까요? 그 길로 성공을 하고 나면 죄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길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주셨습니다. 저는 25번 결혼생활 가운데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많이 막으셨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다닌 이사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총각같이 보이지만 55이 됐습니다. 요번에 이사하는데 정말 이렇게 어른들 앞에서 죄송한데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이사 안 시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 번만 이사라고. 저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막으셨던 길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어떨 땐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그 길을 제 욕심과 제 의지와 힘을 가지고 제가 뚫고 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결혼 28년에 25번 이사한 사람은 흔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한 건 결혼 초창기에는 6개월에 이사도 하고요. 한 달 만에 이사도 하고 그랬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수록 기간이 조금 길어진 건 사실입니다. 요즘은 한 3년 정도 되면 이사를 하니까 근자에 한 3번은 한 3년마다 한번 이사했으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는데요. 일주일 전에 제 마음으로는 이제 리타이어하기까지 마지막 이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집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번 하나님이 막으셨던 길을 내가 애쓰고 힘쓴 적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그럼 왜 사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인생길을 막으셨을까요? 그 사람이 가치를 생각해서 그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 앞으로 하나님이 귀 써먹으려고 그게 아니라 성경은 은혜로 불러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어 주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아 하나님 뜻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환경은 광야일지라도 마음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는 사람은 환경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이미도 광야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생길을 막으시는데 사울의 길을 막으시는데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은혜가 사울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혹여 우리 인생길에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고 내가 계획한 길이 막아질지라도 아까 김세훈 목사님처럼 찬양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면 육신의 길은 막혀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적인 길은 열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았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경 때문에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지는 이 기쁨 때문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다른 사람은 들리지 못했지만 사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사울을 불렀으면 그냥 말씀하시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냈을까?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왜 사람에게 보냈을까요? 직접 말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쓰시기 전에 이 사람이 사람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사람 말에 순종을 못하겠다. 나보다 손 위에 있는 직이나 직급, 부모 위에 있는 사람에게 도저히 순종을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쓰시기는 힘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을 사람들에게 보낸 이유는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은 사람 앞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순종의 영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에게도 내 손 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나보다 배움이 짧은 사람들에게도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나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에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울을 사람에게 보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울이 혼자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사울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사람들이 사울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이 문제가 생기자 사울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울을 돕고 사울을 격려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리에 세워질 때 어떤 사람은 꺼집어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이 자리에 세워질 때 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누구의 책임인가? 본인 스스로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교제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길에 내가 몇 번 이사해 봤는가. 그 이사할 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억지로 가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이 내가 억지로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셔서 내가 그래도 감사하게 그 길을 가지 않고 돌아갔는가. 내 인생길 가운데 간섭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계획한 길이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믿음의 길을 통해서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다 하나님 품에 영광스럽게 안겼듯이 이제 우리가 계획하는 우리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인생길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복되게 이루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용기 있게 힘 있게 길 갈 때 우리의 길을 막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니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셨던 하나님,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사울의 인생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인생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터넷 복음 방송국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 방송국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되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막아주시고 선하고 복된 믿음의 길이 방송국에게 열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 갈 때 도움의 손길과 열어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